안녕하세요. 상의보입니다. 육전을 해볼게요. 냉동을 육전으로 썰어왔기 때문에 녹으면서 핏물이 빠져요. 사오시면은 이걸 녹여줘야 되잖아요. 근데 냉장실에 넣어서 녹이셔도 되고요. 바쁘시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요 핏물이 좀 빠지거든요. 핏물이 빠지고 나면 양념할게요. 불고기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파즙을 원래 한 스푼 넣어야 돼요. 근데 한 스푼 내기는 조금 이걸 어디 갈기도 그렇고 강판 있으면 이렇게 갈아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강판이 없다면요 아주 곱게 다지셔야 돼요. 이 정도면 한 스푼 정도 되거든요. 요거를 아주 거의 물이 될 정도로 아주 곱게 다져주시면 돼요. 대파도 많이 말고 약간만 다지겠습니다. 섞어서 다질게요. 아주 곱게 해주시면 좋고요. 갈아주시면 더 좋고요. 설탕입니다. 요 설탕 두 스푼 하고요. 자, 진간장을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 약간만 넣고요. 다진 마늘 이렇게 약간 반 스푼 넣겠습니다. 맛술이나 소주 있으시면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고기를 양념에다 재워줄게요.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반 스푼. 고기가 아주 얇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따로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는요 마저 이렇게 꼭꼭 뒤집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놓으면은 속까지 양념이 스며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좀 재워두시면 좋아요. 뭐 한 20분이라도. 근데 바쁘니까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. 자, 오늘은 계란과 그리고 요거는 찹쌀가루고요. 4스푼입니다 이건 밀가루고 이제 한 3스푼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육전을 구울 거거든요. 이렇게 밀가루 바르고 계란 바르고 그리고 바로 찹쌀가루 바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요. 부드럽게 드시기 좋기는 이게 좋습니다. 계란 바르는 게 부드럽고요. 찹쌀가루에 바르면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. 계란만 발라 하시려면 계란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고요. 오늘은 계란 한 개치만 바르겠습니다. 소금을요 이렇게 한 두 꼬집. 자, 손가락을 이렇게 3개 잡으면 한 두 꼬집 됩니다. 계란을 조금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찹쌀가루에 바를게요. 자, 이렇게 밀가루를 먼저 발라가지고는요 계란을 이렇게 골고루 바릅니다. 자, 그리고는 여기다가 하나 펴주고요. 계란은 이렇게 바르면 되고요. 찹쌀가루는 양념했는 걸 바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양념한 거를 찹쌀가루를요 발라서 바로 담아 놓으면요 금방 찹쌀가루가 촉촉해지거든요. 그럼 바로 그냥 구우시는 겁니다. 발라가면서 구워야 됩니다. 이렇게 발라서요 이렇게 펴 놓으시면 되는데 계란은요 바로 바르면서 바로 구우셔야 돼요. 이렇게 놔두면 서로 덜러붙거든요. 그래서 바로 구워야 됩니다. 계란물 바른 것부터 구워보겠습니다. 프라이팬을 달궈서요 식용유를 좀 둘러줬습니다. 이제 고기가 구워지면서 줄어들거든요. 계란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줄게요. 불이 조금 센 것 같아서 낮춰보겠습니다.
식용유를 다시 조금 둘러주고요. 이번에는 찹쌀 발라놓은 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육즙은 이렇게 부으시면 됩니다. 두 가지죠. 두 가지 맛으로 부으셔도 되고요. 한 가지 좋아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. 집에서 막 드실 때는 가위로 잘라서 드시면 되고요. 그래도 육즙은 또 손님한테 때 많이 쓰시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모양 있게 잘라주시면 돼요. 두 접시는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쇠고기 육전 완성했습니다. 아 참! 그냥 드셔도 되지만 또 손님상에 올릴 땐 또 간장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요즘은요 간장에다가 물을 조금 타셔서 참기름 조금 이렇게 좀 넣으시면 돼요. 너무 짜면 안 되니까. 그 대신에 간장 많이 만들지 마세요. 물 타는 간장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한 스푼만 만드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쇠고기 육전 완성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